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도 전남지역재난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센터 소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세부 사업 안내, IP 나래 프로그램, IP 디딤돌 프로그램,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접수 안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전남지역재난센터는 지역 기업의 지역재난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허청과 전라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허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 특허기술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라남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지역 대학들,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 산하의 전남지역재난센터가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센터는 전국에 17개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센터의 사업 접수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2022년도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상표 출원 지원, IP 창출 종합 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3월부터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IP 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기초 상담, IP 기반 창업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지식재산 권리화, 3D 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당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IP 기술 전략, 유망 기술 도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경영 전략, IP 인프라 조직 구축, 자산 구축, 사업화 전략, 브랜드 디자인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당 1,750만 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3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월하고 6월 달에 해서 연 2회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허 맵 일반, 디자인 맵,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목업, 포장 디자인 개발, 신규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 화상 디자인 심화, 화상 디자인 일반, 특허,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건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4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여성 기업은 현물 25%, 현금 15%의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혹시 저희가 2월 7일부터 현재 접수 중에 있고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입니다. 수출 예정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허 맵 일반 심화 사업, 디자인 맵 일반 심화 사업, 비영어권 브랜드, 기업 IP 경영 진단 구축, 특허인 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인 디자인 컨버전스,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디자인 목업, 포장 디자인 개발, 신규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 화상 디자인 심화 일반,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해외 출원 중간 사건이나 등록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평가를 통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4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외 권리화 같은 경우는 현금의 30%, 현물 1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6일부터 접수 중에 있고요. 2월 15일까지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 예정인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중소기업들을 선정해서 3년간 지식자산 경영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 2월 15일까지 저희가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기업의 5대 가점 사항으로는 K 브랜드, 혁신 특허 사업화, 해외 진출 복귀 기업, 조달청 GPS 기업, 특허 공제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전남 지역 특화 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 시 5대 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특허 PCT 220만 원 이내, 특허 개별국 유럽 570만 원, 일본 400만 원, 미국 390만 원, 중국 350만 원 이내, 동남아 2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210만 원, 디자인 240만 원, 해외 중간 사건 미국, 중국, 유럽 190만 원 이내, 일본 140만 원, 동남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록 비용 지원 유럽 300만 원 이내, 미국 210만 원 이내, 중국, 일본, 동남아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맵 심화 사업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이내, 특허맵 일반 900만 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맵 심화는 1,800만 원 이내, 디자인맵 일반 900만 원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1,600만 원 이내, 제품 디자인 목업 6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심화 9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일반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브랜드 분야의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 사업은 2,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 1,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리뉴얼 브랜드 개발 600만 원 이내, 특허인 디자인 컨버전스 3,300만 원 이내, 브랜드 디자인 컨버전스 2,400만 원 이내, 기업 IP 경영 진단 구축 1,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주요 추진 사항들인데요. 특허 등록 5회 비용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고요. 2, 3년 차 IP 스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단가들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요. 기업 분담금이 40%로 조금 확대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화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시급한 IP 애로 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중소기업의 IP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분담금 역시 40% 이내이고요. 저희가 2월 7일부터 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여성 기업들은 현금 15%, 현물 25%로 조금 더 낮은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화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특허 PCT 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맵 일반 900만 원 이내, 홍보영상 제작 800만 원 이내, 디자인맵 일반 900만 원 이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개발 1,600만 원 이내, 디자인 모컵 6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개발 일반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 브랜드 개발 1,400만 원 이내, 리뉴얼 브랜드 600만 원 이내, 올해 화상 디자인 개발 심화 사업이 추가돼서 900만 원 이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 올해 중점 사항들입니다. PCT 출원 지원을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지원 연한을 갖다가 저희가 2년으로 제한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심화 내용이 도입이 되었고요. 역시 기업 분담금 부분이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허맵 심화 일반, 디자인맵 심화 일반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하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심화 사업은 건당 1,800만 원 이내에서 일반은 건당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맵 사업은 기업의 기술 진단 및 분석 전략 제시, 기업 R&D 전략 수립 지원, 지원 기업의 보유 지재권 활용 전략 수립 지원 등 특허 리스크 예방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어떤 조사 분석들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맵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유 디자인 개념 및 이슈 조사, 국내외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디자인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디자인 출원이나 권리화에 대한 어떤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지식재산에 관련된 어떤 조사 분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맵이나 디자인맵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 조사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마스크나 아니면은 그 파이프 연결장치의 어떤 특허기술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쪽 사업입니다. 저희 디자인 쪽 사업에는 제품 디자인, 모컵 제작,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제품 디자인은 건당 1,600만 원 이내에서, 모컵은 건당 600만 원 이내, 포장 디자인은 건당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 디자인 개발, 용기 디자인 개발, 아니면은 모형 제작,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 분야입니다. 브랜드 개발에는 신규 개발과 리뉴얼 개발이 있고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중소기업 IP 화로 지원에 해당입니다. 브랜드 신규 개발 같은 경우는 건당 1,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리뉴얼 개발 사업은 건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브랜드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상품 브랜드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브랜드가 있을 때 브랜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리뉴얼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심화 사업은 건당 900만 원 이내, 일반은 건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는 어떤 인식되는 디자인으로 심화는 UI, UX 디자인 중심, 화상 디자인 일반은 GUI나 아이콘 디자인 중심의 어떤 화상 디자인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영업권 브랜드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2,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비영업권 국가의 현지 언어, 문화, 생활 등을 고려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지에 걸맞는 브랜드 네이밍과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허앤 디자인 컨버저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3,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순한 외관 디자인 개발에서 벗어나서 특허 기술이 기반이 된 형태의 디자인 개발, 기구 설계, 디자인, 모컵 등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디자인 컨버저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2,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브랜드 개발, 아니면 포장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 등두 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 IP 경영진단 구축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1,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경영 전문가 활용으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구축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 출원 비용 사업인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유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을 위한 전문가 밀착 IP 기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나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당 1,750만 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요. 연 2회에서 저희가 2월 달과 6월 달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IP 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특허 확보 및 창업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당해년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당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D 모형 설계나 3D 모형 제작 후에 후가공,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IP 창업 전 사기 수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해드리고요.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3월부터 공고 예정으로 있고요.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기초 교육이나 상담, 그 상표 출원에 대한 어떤 비용 지원,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그래서 역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사업 접수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센터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s.ripc.org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등록 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센터를 찾아서 각각의 사업에 맞는 스타 기업이면 글로벌 IP 스타 기업, 바로 지원 사업이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을 택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남 지식재산센터 2022년도 사업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는 ripc.org 전남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접수 신청은 pms.ripc.org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